안녕하십니까.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라방이 준비한 영상은 멀구슬 나무입니다. 요즘 그 돌하라방은 공사 관계로 무척 바빠졌습니다. 그래서 여러 유치님들과 또 구독자분들이 남긴 댓글에도 모두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미안합니다. 제주도에 있는 그 평생교육원에서 약초 강사로 그 추천을 받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그 바쁜 일들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. 돌하라방은 준비된 영상은 많이 있지만 모두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모고산장에 있는 식물들만 해도 1년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수천 종의 그 식물들이 있습니다. 모든 식물들은 그 고유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유익한 효능들이 계속 그 발견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천여 종의 그 식물을 연구한 끝에 주목나무에서 추출한 택솔이라는 물질로 암 치료제를 개발하기도 그 하였습니다. 이 영상은 모구산장에 분재로 키우고 있는 멀구슬 나무를 촬영한 것입니다. 멀구슬 나무는 인도와 히말리아가 원산입니다. 따뜻한 기온을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이 그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. 5-6월에 꽃이 피며 꽃말은 경계라고 합니다. 가을에 노란 열매가 무척 아름다운 나무입니다. 열매는 가을부터 봄까지 달려 있으며 겨울철에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. 이 멀구슬 나무는 인도 지방에서는 만병 통치약으로 그 사용하는 약나무입니다. 생약명을 천년자라 하며 맛이 쓰고 성질이 차며 독이 들어있는 식물입니다. 대표적인 그 효능은 알츠하이머에 의한 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일동제약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연구 중에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. 자세한 그 성분과 그 효능은 지나간 그 영상에 멀구슬 나무 효능에 올려져 있으므로 오늘은 꽃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